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딱 봐도 뜨개는 아닌 것 같죠? 이번에는 좀 생소한 기법일 수 있는데, 망 스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수를 놓듯이 만들어 갈 거예요. 코바늘은 요 사슬을 만들 때만 사용을 할 거고, 전체적으로 돗바늘만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보시면 안에 이렇게 안감 스티커로, 약간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스티커로 안감을 마감을 해줘서 카드를 넣고 뺄때실 걸림이 적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개는 아무래도 조직이 그 편물 자체가 늘어남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흐물흐물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탄탄하게 딱 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진짜 기성품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도 당연히 좋고, 요 패키지 구성 자체가 실소유량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패키지 하나로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색이 이번에는 얘가 메인으로 들어갔지만 패키지 하나 구매하시면은 요거로도 하나 나오고 요 보라색으로도 하나 나오고 하얀색으로도 하나 나오고 이렇게 같은 색 내에서도 배치를 바꾸면은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망 스티치 기법 자체가 생소하긴 하지만 저는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에 약간 워밍업 느낌으로 가볍게 카드 지갑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능숙해지시면은 가방도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준비물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준비물은 우선 실은 프리미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 색은 10639 컬러예요. 요거를 메인 컬러로 사용을 하고 요6193 아이보리 컬러를 약간 포인트 스티치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테두리 1415 컬러로 테두리와 단추꼬리 만들어주는 컬러로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망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이 망은 3mm짜리로 준비해주세요. 안감에 이렇게 스티커로 안감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안감 스티커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 주로 돗바늘을 사용하게 될 거라서 이 돗바늘, 손끝놀이 돗바늘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요거 두꺼운 애는 아니고요. 요 망에 넣었을 때 뻑뻑하지 않게 들어가는 애예요. 실이 걸려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두꺼운 바늘 사용하시면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요 적당한 크기의 돗바늘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가위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돗바늘로 스티치를 넣어주는 작업이긴 하지만 요 단추 고리를 만들어줄 때는 코바늘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코바늘은 5호 여기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5호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6호부터는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5호나 4호도 괜찮아요. 뭐 3호도 괜찮을 수 있는데 3호는 실을 걸때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4호나 5호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진주 물결 단추 15mm짜리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 실을 어느 정도 잘라서 넣어야 할지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실을 몇 미터 단위로 잘라주세요. 몇 센치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자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준비물 소개 다 끝났고, 이제 만들기 같이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요 망을 가로 25칸,
25칸이라고 하면은 요거, 요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가로가 25칸, 세로는 1, 2, 3, 4 이렇게 해서 18칸 이렇게 나오게끔 두 장을 준비를 해줬어요. 제가 샘플로 만든 거는 가로가 23칸이에요. 근데 카드를 넣어보니까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들어서 양쪽을 한 칸씩 늘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속에서 만드는 거는 원래 이 기존 샘플보다 가로가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이렇게 늘어나서 두 칸 더 넓게 나올 거예요. 근데 타이트한 걸 좋아하시면은 25칸이 아니라 23칸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따라 하시기에 무늬가 조금 개수가 달라지니까 저랑 똑같이 가로 25칸, 세로 18칸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잘라두시고 실은 이 배경 부분에 들어가는 애부터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밑에서 아래, 밑에서 아래 이렇게 밑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여기서 이 방향으로 쭉 가지고 여기까지 해주겠죠? 그리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은 다시 이 방향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이 방향으로 가줄 거예요. 실은 이 배경실은 제가 2.3m로 잘랐어요. 2.3m로 잘라서 이렇게 돗바늘까지 넣어준 상태예요. 2.3m로 하니까 부족하지 않고 약간 여유있게 남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한번 보이시죠?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위아래가 있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줄게요. 이 정도 남겨주세요. 상태에서 요 칸보다는 요 바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세기가 쉬우실까요? 요 칸으로 하면은 하나, 둘, 셋, 세 칸을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요 바로 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건너뛰고 여기에 그러면 중간에 온전하게 정사각형이 세 개가 있는 거죠. 요 세 개를 건너뛰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래에서 지금 위 방향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아래 방금 넣어준 실 바로 옆 칸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이동을 하면서 요 실은 계속 요렇게 감싸주면서 덮어주면서 옆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실이 풀리지 않게끔 무늬를 보시면 이 방향에서는 마치 이렇게 좀 산처럼 되어 있잖아요. 한 칸씩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한 칸씩 올라갔다가 한 칸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내려가는 차례예요. 우리가 여기 넣어줬었죠. 그러면은 이 다음 칸에는 한 칸 아래 여기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요 규칙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윗부분으로 넣어줬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얘 옆에 있는 칸 여기 넣어줄게요.
그리고 또 한 칸 밑으로 내려가 줘야겠죠. 전에 여기 넣었으니까 지금은 한 칸 아래에 있는 여기에 넣으면은 같은 선상에서 유지가 되잖아요. 칸 개수가 한 칸 내려가서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넣어서 다음에는 여기 요 선이 이렇게 약간 하락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다시 이제 상승하는 선으로 올려줄 거예요. 다시 밑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거니까 밑에 넣고 이제는 한 칸씩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네 개 찍고 나면은 다섯 번째부터는 올라가는 애. 그럼 다섯 번째는 요 세 번째 애랑 동일한 칸수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4, 3, 2, 1, 2, 3, 4, 3, 2, 1, 1, 2, 1, 2, 3, 4, 3, 2,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방금 4, 3, 2, 1 했으니까 다시 이제 요거 포함해서 1, 2, 3, 4 될 때까지 올려줘야겠죠. 뒤에는 계속 얘를 감싸면서 떠주고 있어요. 근데 적당히 감싸고 이제 실이 더 이상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은 안 감싸고 떠주셔도 돼요. 무조건 실은 아래에서 요 위방향으로 넣고 1, 2, 3 다시 아래 방향으로 여기 갔으니까 옆 방향에서부터 내려가야지가 아니에요. 다시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다시 제일 높은 선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4, 3, 2, 1 2, 3, 4 했으니까 다시 4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죠. 3, 2, 1 2, 3, 4 2 아, 3, 4 3, 2, 1 2, 3, 4 이렇게 1까지 내려가면은 올라가고 4까지 딱 찍고 나면은 다시 내려가고 요거를 반복을 해서 끝까지 쭉 요 스티치를 넣어줄게요. 다시 이번엔 4 찍었으니까 내려가는 순서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랑 동일해요. 우리 여기서도 4부터 해주고 4, 3, 2, 1 했잖아요. 지금 우리 4 해줬으니까 4, 3, 2, 1 해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요 끝까지 해주고 올게요. 그럼 끝에는 1, 2, 3, 4 해서 4로 끝나게 돼요. 여기까지 쭉 스티치를 넣어주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제 이만큼 했으면 뒤에는 더 이상 감싸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시하시고 쭉 떠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1, 2, 3, 4 이렇게 끝났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다른 색으로 두 줄씩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 두 줄만큼의 분량을 건너뛰고 위로 올라가 줄 건데요. 아, 윗부분에는 지금 이 부분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느낌이지만 맨 아랫부분
맨 윗부분만 요 길이가 달라지는 느낌이고 중간에는 요 길이가 지금 일정하게 위치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요 길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길이는 밑에로 따지면은 요 3번 그러니까 1, 2, 3, 4 했을 때 요 3번 길이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스티치 길이와 동일하게 맞춰서 위로 내려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해줄 거예요. 여기서 건너뛸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중간에 온전하게 정사각형 하나 건너뛰고 올라가 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위로 올라가주고 요 바 모양대로 한다면은 실 바로 위에 있는 애 짝대기 하나 더 이렇게 두 개 건너뛰고 위로 가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중간에 정사각형 하나 있죠? 이렇게 건너뛰어서 위로 가줄게요. 아 그리고 혹시나 뒷면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저랑 똑같이 뒷면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는 정사각형 두 개를 건너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요 짝대기 모양으로 치면은 짝대기 하나, 둘, 셋 바로 위에 있는 애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간에 정사각형 두 개가 생기죠. 요만큼 위로 올라가서 넣어줄게요. 역시나 방향은 밑으로 나와서 위로 들어가는 그 규칙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밑에서 이렇게 나와서 아래로 들어가는 건 유지하되 이렇게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와서 만들어주고 위로 올라와서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줬다가 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약간 리을자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래랑 똑같이 맞춰줄 거거든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하락하는 느낌이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아래에 넣어줄 때 요 칸보다 방금 나와줬던 요 칸보다 한 칸 아래로 나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어려우시면 지금 요 칸은 지금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요 옆 칸으로 가야겠죠. 옆 칸에서 나올 때는 여기 이 부분에서 온전하게 정사각형 하나 남겨두고 여기서 나오시면 돼요. 요렇게요. 요렇게 나와줄게요. 요 방향으로 정사각형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요 칸에서 하나 줄어드는 거죠. 정사각형 두 개만큼 위로 올라가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이 옆칸으로 갈 때는 바로 밑에 있는 애 위에 정사각형 하나 나오게끔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위에 있는 애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 칸에 한 칸 밑에 있는 애 요 중간에는 정사각형 하나 두 개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요 길이는 얘 위치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는 있지만 요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요렇게 아래 있는 칸 정사각형 하나 떼고 위로 이렇게 유지를 해서 요 끝까지 쭉 떠주고 끝까지 또어쭉 스티치를 넣어주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까지 다 와줬어요. 그럼 이 규칙을 그대로 살려서 위에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줄게요. 이렇게 한칸 위로 올라가서 정사각형 하나 나오게끔 위로 올라가서 정사각형 두 개만큼 스티치를 넣어줄 거예요. 다시 밑으로 가서 요 규칙 이제 어느 정도 익으시죠? 이렇게 아래랑 똑같은 모양으로 스티치 넣어주시면 돼요. 오히려 처음 첫 칸이 제일 어렵고 위로 갈수록 점점 더 쉬워지거든요. 밑에 있는 칸을 기준으로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주시면 되니까요. 밑에서 이제 올라가네 하면은 위에도 똑같이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밑에 칸에서 내려가고 있으면은 위에 칸도 똑같이 내려가주면 돼서 오히려 위로 갈수록 더 쉬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윗 칸도 똑같이 진행을 해줄게요. 뒤를 돌려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앞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면 마저 여기까지 쭉 해주고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칸까지 다 해줬어요.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동일하게 한칸 정사각형 하나 건너뛰고 올라가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칸 보이시죠? 옆으로 이동할 때도 밑에서 한칸 띄어서 정사각형 바로 하나 위에 넣어주는 방향은 동일해요. 근데 맨 윗부분은 여기 맨 위에 칸에 통일해서 계속 넣어줄게요. 위에는 계속 맨 위에 칸에 결국에 우리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4, 3, 2, 1, 2, 3, 4, 3, 2, 1 이런 식으로 했던 규칙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결국 여기도 1, 2 밑에서는 위로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었다면 여기도 똑같이 밑으로 이렇게 위에 선은 똑같고 아래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1, 2, 3, 4, 3, 2, 1, 2, 3, 4, 3, 2, 1 이렇게 이 규칙 살려서 이렇게 쭉 아래 칸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위에는 일자로 쭉 맞춰주면 되니까 이 부분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쭉 이 규칙 살려서 여기까지 스티치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끝까지 다 스티치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실 정리는 뒤에서 해줄게요. 저는 보시다시피 실이 이렇게 딱 맞게 남았어요. 2.3m로 잘라서 이렇게 딱 맞게 남았는데 저도 만들 때마다 텐션에 따라서 실 소요량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2.5m로 하시는 게 더 안심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온 애 이거 뒷면이에요. 뒤로 돌려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빼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실 정리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시작했던 부분에 꼬리실 부분은 제가 그냥 감싸서 다 떠줬기 때문에 지금 따로 정리하고 잘라줄 건 없어요. 뒷면도 앞면만큼이나 깔끔하게 나와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움직이는 느낌이고 얘는 딱 이렇게 수직으로 모든 선이 수직으로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여기 겉면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이 다음 컬러로 가볼게요. 다음 컬러는 우리 이 배경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2.3m라고 말씀드렸지만 넉넉하게 2.5m로 잘라주셔도 돼요. 근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얘처럼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칸씩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1m 정도만 잘라주셔도 돼요. 그러면 다른 컬러로 1m 잘라주고 돗바늘 끼워주고 올게요. 이렇게 이 배경실, 이 분홍실이 이 구멍으로 들어간 흔적 보이시죠? 얘는 그 바로 위를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줄 거예요. 이렇게 처음과 동일하게 이 정도 꼬리실 남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정사각형 하나 위로 띄고 이런 게 아니라 요 바, 요 한 칸 보이시죠? 여기만 여기 바로 위로 위에 칸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이 분홍실이 분홍실과 거의 겹쳐지게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실을 계속 감싸면서 떠줄게요. 그리고 요 바 하나 위에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칸이 나오게끔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서 이 분홍실 바로 위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칸 위에 넣어주시고요. 이 옆에도 분홍색 바로 위에 넣어서 한 칸만 그리고 또 분홍색 위에 넣어서 한 칸 위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요. 깔끔하게 분홍색 위에 이렇게 바로 위에 한 칸씩 들어가는 거예요.
뒷모습 볼게요. 꼬리실을 요 라인대로 그대로 감싸서 떠줬어요. 요게 어려우시면은 처음부터 꼬리실 감싸서 넣지 않고 나중에 돗바늘로 넣어주셔도 돼요. 넉넉하게 꼬리실을 남겨주시면 돗바늘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돗바늘 정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얘를 감싸면서 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한 칸 위에서 방향은 요 핑크색 요 배경실과 동일하게 이 방향으로 쭉 갔다가 위에서 같이 올라가서 이 방향으로 또 가고 올라가서 이 방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여기까지 한 칸 한 칸씩 쭉 스티치를 넣어주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줬어요. 마지막에도 해줘야 하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미 뒤에 이런 식으로 겹쳐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실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생각하실까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이 부분에 실이 나와야 하잖아요. 이 실을 관통한다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실에 왼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겹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 실에 옆으로 나와주세요. 하지만 같은 칸으로 나오는 거죠. 옆칸으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같은 칸 내에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요 실을 뚫어버리면은 그게 또 구멍이 뻥 뚫려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옆에 쭉 했던 대로 요 한 칸을 한 칸 위에서 넣어줘야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실이 이미 막혀 있어요. 이걸 뚫지 마시고 요번에는 요 실을 살짝 치워서 이 실 오른쪽에 넣어줄게요.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어색한 부분 없이 매끄럽게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한 칸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때는 이 실을 이렇게 건너서 하면 너무 좀 늘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로 맨 끝에 있는 부분 있죠? 여기로 교차하듯이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서 한번 고정을 해줄 거예요. 너무 좀 달랑달랑 옆에 안 예쁘게 나오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에 바로 같은 구멍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한 칸 위에 넣어주고 이렇게요. 다시 반복이에요. 옆 칸으로 이동해서 한 칸 이렇게 스티치 이런 식으로 쭉 또 진행을 해주고 이 부분에서도 실을 이렇게 걸어서 가줘야 해요. 완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방향이 달라지니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스티치를 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스티치 한 개를 남기고 끝까지 다 실을 놔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에서 바늘이 올라올 때는 이 실의 왼쪽 부분에서 올라올게요. 실을 관통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와주고 위로 넣어줄 때는 이 실의 왼쪽 방향에 이렇게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요렇게 넣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위로 올라가줄 차례죠. 근데 여기서 바로 위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가장 끝에 있는 스티치 이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옆으로 쭉 이동해 줄게요. 여기까지 이 규칙 이어서 쭉 해주고 마무리 단계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스티치를 남겨두고 왔어요. 이 부분에서도 여기가 이렇게 뒤에가 막혀 있잖아요, 실로. 그러면 얘를 관통하는 게 아니라 이 실의 왼쪽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실의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오른쪽 부분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이 하얀색으로 뜨는 부분은 다 끝났어요. 뒤로 돌려서 실 정리는 아까처럼 여기로 넣어 주셔도 되고, 저는 뒷면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저랑 실 색을 완전 다르게 하셔서 여기는 연한 색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엄청 진한 색으로 하신 분들이 여기로 숨기게 되면은 여기서 비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줬던 똑같은 실 부분으로 이렇게 돗바늘을 넣어서 숨겨줄게요. 그러면 앞면에서 비치더라도 어차피 같은 색이니까 아무 상관없겠죠. 이렇게 이거 시작할 때 꼬리실 안 숨기고 나중에 돗바늘로 숨기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그냥 정리를 해주세요. 이 정도로 숨겨주고 나서 자를게요. 이렇게 뒷면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실도 얘랑 아예 같은 양이죠. 그러니까 1m를 잘라주고 돗바늘까지 다 끼워주고선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실을 끼워주고 돌아왔어요. 여기서 우리 계속 맨 처음 시작 부분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줬잖아요. 하얀색 이 포인트 스티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했다가 이 부분에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겹쳐지지 않게끔 반대쪽으로 올라가 줄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실이 세 가닥이나 겹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뚱뚱해질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반대쪽은 휑하게 빈 듯한 느낌이 들 거고, 또 이 부분에서 뚱뚱하게 실이 몰리고 이 부분에서는 휑하고, 그러면 뒷면이 스티커로 마감을 한다고 해도 좀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실이 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을 그래도 한 가닥이라도 분산시켜서 반대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시작을 해줘야겠죠. 이 부분도 역시나 이렇게 실이 좀 뭉쳐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시작을 할 때도 실의 왼쪽에서 이렇게 요 사이에 넣어주는 거니까요. 분홍색과 하얀색 사이, 요 하얀색 포인트 스티치 위에서 바늘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이 분홍색 한 칸 위니까요. 이 분홍색이죠. 여기서는 실의
왼쪽에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실의 오른쪽에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요.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이 부분도 약간 겹치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실의 왼쪽으로 나와서 이 부분 실 이렇게 숨기면서 같이 진행을 해줄게요. 요 하얀색 스티치랑 그냥 방향만 다른 것 뿐이에요. 뒤에 실을 이렇게 숨기면서 요쪽까지 쭉 진행을 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끝부분까지 다 스티치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올라갈 차례죠. 위에 탄으로 뒤를 돌려서 한번 볼게요. 요 분홍색 메인 부분이랑 하얀색 포인트 스티치 부분은 반대쪽에서 실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실이 이렇게 뭉쳐 있죠. 이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실은 반대쪽에서 방향을 반대쪽에서 시작을 해줬어요. 실이 올라가는 방향을 반대쪽으로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비교적 실이 없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올라갈 때 한 번에 올라가면은 이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이 고리처럼 너무 늘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줄 거예요. 요 핑크색 메인이었던 부분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길게 늘어지는 거를 중간에 한번 이렇게 덮어주는 느낌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스티치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나 여기 실이 걸어지면서 뒤에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을 관통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잘 치워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 하얀색 포인트 스티치랑 분홍색 메인 스티치 사이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이 분홍색 스티치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실이 갈라지는 느낌이 들면은 이렇게 치워서 네. 이렇게 실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옆 칸으로 이동을 해서 동일한 방법이죠. 그냥 옆으로 한 칸 한 칸씩 이동하면서 스티치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쭉 가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요 올라가는 부분에서 실을 어떻게 넘겨야 좋을지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뒷부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적 매끈하고 가장자리에 실이 너덜너덜하지 않게 이렇게 잡아줬어요. 이 방법 유지해서 끝까지 다 놓아주고 이 부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좌우 대칭이 되는 부분이니까 동일하게 적용하시기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수 놓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스티치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 실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뒤 돌렸을 때 이 분홍색 메인 스티치 부분 여기로 실을 한번 이렇게 넣어서 이 부분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넣어주셔야 하는데 실을 관통하지는 않는지 뒤에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실이 이렇게 갈라져서 깔끔하게 안 나오고 갈라져서 나오면은 나중에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뒤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넣어줄게요. 이렇게요. 보시면 뒷면도 꽤 깔끔하죠? 이렇게 한 코 한 코 또 쭉 스티치를 넣어주고 여기까지 쭉 넣어주고 실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정말 마지막 스티치까지 다 놓아주고 왔어요. 그리고 하얀색 스티치 했었을 때처럼 이 색이 앞에서 비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에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색 부분에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제 빈 공간 없이 전체적으로 스티치가 꽉 차게 다 들어갔어요. 요거를 한 개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앞판도 있어야 하고 뒷판도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그거를 이렇게 겹쳐서 요 테두리를 둘러주면서 두 개를 겹쳐서 같이 둘러줄 거예요. 요거 똑같은 걸로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영상 시작 부분으로 가셔서 다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뾰족해요. 이 부분을 절대 많이 자르시면 안 돼요. 그냥 진짜 살짝 너무 뾰족해서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물론 이 부분은 실로 바느질을 하면서 여러 번 둘러줄 거긴 한데 너무 뾰족하면은 좀 티가 날 수 있잖아요. 너무 이제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진짜 조금 이게 절대 잘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잘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진짜 아주 조금 조금 다듬어 준다는 느낌으로 이게 아예 둥글게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졌을 때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다듬어 줄게요. 이 반대쪽도 똑같이 네 개 해주고 요거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도 네 개 다 다듬어주고 그리고선 요거 단추 다는 법 할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똑같은 거 하나 더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앞판 뒷판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안감 스티커를 카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물론 안쪽을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안감을 붙여주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드니까 요 전체적인 요 망 스티치 요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게 잘라주세요. 너무
사이즈랑 동일하게 잘라주면 테두리를 바느질 할 때 이게 스티커기 때문에 끈적이는 그 접착제가 실에 달라붙어서 실이랑 바늘에 달라붙어서 되게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 안쪽에 들어오게끔 망 스티치보다 안쪽으로 잘라서 붙여줄 거예요. 붙이기 전에 단추를 먼저 달아줄 거예요. 단추까지 달아주고 단추에 대한 매듭까지도 얘로 덮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단추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를 달아줄 때 얘를 온전하게 이 한 겹을 다 써버리면 너무 두껍게 단추가 달려요. 이 테두리 스티치를 둘러줄 때도 이 한 겹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연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테두리를 두를 때 이 두 겹만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한 겹으로는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이 테두리는 1.5m로 실을 잘라주시고 1.5m 중에서 이 한 겹만 빼서 단추를 달아줄게요. 그냥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얘로는 테두리, 요 한 겹은 단추. 물론 단추를 달 때 이 1.5m를 다 사용하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대략 두 뼘 정도 앞판 뒷판은 구분 없이 그냥 아무거나 앞판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왕이면 더 예쁘게 나온 걸로 해주셔도 되고 단추 위치가 여기 달리거든요. 여기 요쯤에 달린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정중앙으로 저는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얘 딱 걸리게끔 이렇게 바늘을 걸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묶듯이 매듭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어주시고 다시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요 칸 하나에 단추를 달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실에 단추를 달아줘버리면은 너무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이 뼈대가 되는 요 망에 달아주세요. 달다가 요 꼬리실이랑 한 번 더 매듭을 탄탄하게 지어주셔도 되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탄탄하게 매듭이 지어진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색이 같은 이쪽으로 실을 숨겨둘게요. 얘도 적당히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단추가 달렸어요. 요 안쪽 면에 이제 안감 스티커를 붙여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바늘을 넣었을 때 이 바늘이 여기에 걸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위치를 잘 보고 윗부분도 너무 바짝 붙여져 버리면 카드를 넣고 뺄 때 얘가 덜렁덜렁 좀 지저분하게 스티커가 벗겨지려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조금 안쪽에 붙이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그러면 붙여볼게요. 조금 불안하시면 스티커를 다 떼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떼서 식으로 요 윗부분 라인이 예쁘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밑에 쪽은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딱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안쪽으로 붙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위에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일 위에 부분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카드를 지갑을 열었을 때 이렇게 보이니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제일 예쁘게 맞춰서 붙여주세요. 얘도 안쪽에 붙여주고 올 거예요. 근데 붙일 때 우리 이렇게 앞면을 이 방향으로 해줬잖아요. 그러면 뒷면도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가 위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뒷면은 이렇게 맞춰주시면 무늬가 어긋나요. 이렇게 앞뒤가 되게끔 얘도 이 윗부분에 맞춰서 예쁘게 붙여주고 올게요. 이렇게 위에를 좀 깔끔하게 붙이고 나머지는 좀 못나게 붙여져도 스티커 접착력에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이거 이렇게 겹쳐줄게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칸 수가 동일하잖아요. 여기 이쪽 부분은 18칸이니까 한 칸 한 칸 똑같이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우선은 맨 끝쪽에 있는 애 지금 테두리 실 두 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 두 겹인 애 1.5m로 잘라준 두 겹 돗바늘에 걸고 작업을 해줄게요. 요렇게 이 방향으로 계속 실을 감싸주듯이 얘를 합체해 줄 거예요. 여기서 같은 위치에 한 번 더 끼워줄 건데 실이 갈라지지 않게 잘 봐주세요.
지금 이게 두 겹으로 보이지만 연사된 게 갈라져서 두 겹으로 보이는 거지. 이게 한 번 지금 지나간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한 번 지나간 거예요. 사실 이 횟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튼튼하게 더 보강을 하길 원하시면은 더 여러 번 해주셔도 돼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를 두 번 지나간 거예요. 한 칸당 두 번씩 지나가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옆 칸으로 이동해도 되겠죠? 초반이니까 이렇게 꼬리실 요 안쪽으로 좀 숨겨준다 생각하시고선 감싸면서 떠줄게요. 옆 칸으로 이동을 해서 실 갈라지지 않게끔 잘 봐주세요. 같은 위치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한 칸당 두 번씩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옆 칸으로 이동을 해서 실 갈라지지 않게 이제 한 겹 해줬어요. 한 겹 더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칸당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향으로 계속 꾸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코너 부분에서는 이 한 칸에 여기 두 번, 여기 칸 이동해서 두 번 해주잖아요. 그리고 코너를 돌려주면은 여기 또 두 번을 해주고, 여기 두 번 해주고, 여기 두 번 해주고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에는 총 네 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두 번, 여기 두 번. 근데 모서리가 좀 도드라지는 게 싫다 하시면은 이 부분에 다섯 개를 넣어주셔도 돼요. 이 칸은 네 번에서 다섯 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네 번에서 다섯 번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두 번씩 둘러주시면 돼요. 요거 한 바퀴 이렇게 뺑 두르고 여기까지 두 번씩 해주고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칸 두 칸씩, 그러니까 두 번씩 이렇게 다 스티치를 넣어줬고 이 부분에는 다섯 번씩 스티치를 넣어줬어요. 이제 여기서는 얘를 같이 묶어버리면 안 되겠죠. 얘는 여기 따로 해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는 한 번에 해줄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두 번 감싸준 상태죠. 요 칸은 총 다섯 번, 그러니까 세 번 더 감싸줄게요. 세 번째는 약간 이렇게 대각선에 온다 생각을 해주시고 나머지 두 번은 윗면으로 가게끔 해주세요. 입구 부분으로.
여기는 이렇게 한 번에 다 묶어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 칸, 한 칸만 두 번씩 왔다 갔다 해줄게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쭉 여기까지 쭉 스티치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한 칸만 남기고 다 두 번씩 감아줬어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감싸줄 거예요. 이렇게요. 돌려서 이제 이 방향으로 와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방향이 계속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듯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역방향으로 이렇게 실을 감싸게 돼요. 요 규칙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여기 사이로 넣어서 한번 이렇게 빼줄게요. 그냥 앞으로 그냥 넣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뭘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앞으로 넣어주고 다시 시작을 한다 생각해주세요. 우리 아직 여기 비어 있잖아요. 여기랑 똑같아지게끔 모양을 잘 잡아가면서 저는 한 번 더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그 옆에 칸부터는 두 번씩 보시면 얘가 딱 센터예요. 요 중앙이 될 중앙이 올 때까지 두 번씩 감싸주고 있을게요. 이렇게 센터 부분까지 지금 이렇게 한 번 넣어준 상태예요. 바늘을 잠깐 끝쪽으로 빼둘게요. 이제 실 단추 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코바늘을 5호 코바늘 이하로 사용해 주세요. 왜냐면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5호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5호보다 크면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얘를 코바늘 하듯이 그냥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떠보시고 이렇게 걸어보신 다음에
이 정도 길이면 되겠다 라는 감이 오시면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슬은 약간은 늘어날 걸 감안해서 좀 넉넉하게 보다는 딱 맞게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감싸서 다시 여기 달릴 거잖아요. 저는 대략 지금 이 정도 길이면은 딱 적당한 것 같거든요. 저는 대략 6cm 정도로 사슬을 떠줬어요. 6cm로 떠주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한번 통과시킬게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달릴 거잖아요. 사슬이 이렇게 보이게끔요. 그리고 센터 부분에 바늘을 다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가 이렇게 꼬아지지 않게 고정을 잘해서 이 사슬 부분 이 부분에 한번 이렇게 통과를 하고 통과를 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얘를 잡아주는 느낌으로 센터에 한 번 더 징거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정시켜 줄게요. 고정이 이제 탄탄하게 된 것 같으니까 옆 칸으로 넘어갈게요. 옆 칸으로 넘어가서 다시 또 두 번씩 쭉 감싸줄게요. 마지막 칸에서는 얘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한꺼번에 이제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감싸준 부분이잖아요. 요 사이로 넣어줄게요. 요렇게요. 요 첫 번째 칸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그래야 좀 더 매끄럽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너무 따로 노는 느낌이 들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서 안쪽으로 실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보이시죠? 이게 뻑뻑해서 잘 안 빠질 거예요. 근데 힘으로 너무 하면은 끊어질 수 있으니까 바늘을 살살살 돌리면서 빼주세요. 안쪽에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다 마무리까지 해준 상태예요. 얘는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늘려서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요. 아주 타이트하게 그냥 카드를 뭐 한두 장 정도만 넣으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한 칸 줄이셔도 되지만 그럼 무늬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저랑 똑같이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명함 넣기에도 좋고 카드 넣기에도 좋은 카드 지갑. 망스티치 이용해서 좀 생소한 방법일 수 있지만 뜨개만큼이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한 땀 한 땀 같이 수놓으면서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